이사벨라 잠금 해제. 2. 이렇게 추운 날. 4. 사랑스러운 곡으로 띵동 여러분들께 배를 눌러드릴 수 있어서 랄랄라 너무 기뻐요. 빅티니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뾰루퉁으로 데뷔하게 된 이사벨라 이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 증세 내 아디 좀 더 높은 곳에 난 뾰루퉁 예, 내 얼굴은 또 뾰루퉁 찡그린 눈매가 넌 뾰루퉁 뭐가 도망야 아 이게 뭔가 제가 입으로 말하기 좀 원더걸스의 소은이 선생님 닮았다고 해주셨어요. 너무 가창이셔서 조금 닮았나요? 뾰루퉁이란 곡은 사랑하는 이제 연인이 이제 만나다 보면은 서운한 것들이 생기고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삐지게 되거나 아니 남자가 삐지게 되거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아니고요. 생일이었어요. 이번 생일 아니고요. 근데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을 받고 싶은데 못 챙겨준 거예요. 그러면은 막 대면했을 때 아 막 반가워 이게 아니라 그래 밥 먹을까 하면 먹자 이렇게 뾰루퉁. 아 경험담은 아니고 이제 막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고. 아, 그 좀 경험담. 경험담입니다. 누군가 만날 때 기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좀 또래 이제 남자 아이들은 그냥 친구로 느껴지는 게 큰 것 같아요. 뭐랄까 연상파. 아 좀 저리 가봐 우릴 기다리는 너의 그 눈빛과 나 좀 열이 받아 누가 이 장작을 제발게 주라 뾰루퉁해 말해 뭐해 말했어 매일 말해 뭐해 그래 살았다 왜 술을 먹은 것 같아 내 얼굴을 봐주기 단풍에 마냥 새빨개 좀 알고 땀 맞으면서도 끝나잖아 우리 땀 맞으면서 전혀 틀리잖아 그만 너무 멋있어 이게 딱 제가 정리를 했어요. 공감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. 제가 곡을 듣고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은데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곡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 공백기가 너무 길었었기 때문에 좋은 곡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일단 첫 번째 목표이자 계획이에요. 이번에 제가 뾰루퉁이라는 곡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많이 들어주시고 또 공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길 빌게요. 지금까지 이사벨라였습니다. 뾰루퉁 해